찬양합니다. 오늘은 이 건강식 계명 4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건강 제1계명부터 7계명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1계명은 뭐죠? 영적 또 육체적 우리가 위생 환경, 위생적인 것이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국인의 3대 암인 위암과 간암과 자궁암이 사실은 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운동요법이죠. 영육간의 운동.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하여서 땀을 흘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다리를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힘차게 걷기만 해도 우리 근육의 3분의 2가 다리 운동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운동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또 영육간의 식이요법. 우리가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시간이 다 많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지중해 음식, 올리브유와 또 생선과 또 컬러풀한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한 그러한 채소와 과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항암 효과로서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뭐죠? 생수,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실수록 해독이 되고 우리 몸이 정화가 되고 또한 모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생수인 우리 성령 하나님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혈압과 비만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 이 세 가지 수치가 우리 성인병 예방과 또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경건에 대한 연습.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금세와 내세에 약속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건 운동, 영적 운동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다. 또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영육간에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치아. 치아는 우리가 씹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기구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과일을 씹기 위해서 앞니를 주셨고 또한 송곳니는 고기를 찢기 있고 또 먹기 위해 잘게 부수기 위해서 주셨고 또 어금니는 곡식을 잘 빻을 수 있도록 맷돌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뭐 고기 먹지 말라, 또 뭐 이러한 것에 우리는 휘둘려서는 아니 돼. 우리는 골고루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치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잘 씹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치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영육간의 비타민 섭취. 우리가 이 비타민은 가급적이면은 자연식품 속에서 우리가 비타민 섭취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종합 비타민 딱 하나만 들어라. 너무 과도하게 비타민 C나 뭐 비타민 B나 E나 A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합쳐지면은 오히려 비타민 중독증에 걸릴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덟 번째 건강 계명으로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은 여러 가지 대인관계 스트레스도 있고 또 병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편치 아니하게 하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스트링거, 예. 마치 바이올린을 킬 때 팽팽하게 줄을 이렇게 조여야 바이올린 소리가 아주 명쾌하게 청량하게 나는 것처럼 또 기타 줄도 잘 조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골다공증이 왜 걸립니까? 우주에 가서 한 몇 개월 살다 오면 다 골다공증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뼈는 항상 어떠한 스트레스를 줘야 어떠한 압력을 줘야 이 뼈가 강화되고 또한 비타민 D나 또한 칼슘 같은 것들이 우리 뼈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체중 부하 운동이 우리의 뼈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스트레스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또 배가 갈 때 균형을 잡고 조용히 가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짐을 실어야 조용히 갈 수가 있어요. 빈 수레가 뭐하다? 요란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적정한 그러한 짐을 우리가 지고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영육간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스트레스 중에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유스트레스, 유라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화학적인 스트레스, 물리학적인 스트레스,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또 그 외에도 심리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스트레스 이런 뭐 온도가 요사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운 가운데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이거.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받는 스트레스예요. 불면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또 병균들이 사방대가 또 감기가 유행할 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즉시 감염이 될 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생물학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또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여러분 그 공기가 얼마나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그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배기가스에서 나온 아황산가스라든지 또한 미세먼지 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여러가지 카드뮴, 납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가진 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종 스트레스 또한 심리적으로 대인관계를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만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나쁜 스트레스를 디스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스트레스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백신을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 바이러스를 불 통과해서 그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면역 체계는 이 능동 백신이 있고 수동 백신이 있어요. 직접 그 항체를 주어서 병균을 막아주는 게 있는가 하면은 병균을 약화시킨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스스로 병을 이기고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감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잘못 맞으면은 우리가 독감처럼 약간 아플 수가 있어요. 열도 나고 그럴 수 있어요. 폐렴 백신 맞게 되면은 이 맞은 자리가 붓게 되고 열도 나고 근육통도 일어나고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실질적인 독감 바이러스나 폐렴균이라든지 이러한 병균은 식중독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병적인 스트레스요. 나쁜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제 딸인 큰 딸이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리는 감기에. 그래서 그냥 줄창 소아과에 가서 이 감기 치료하느라고 너무나 자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더니 그 소아과 선생님이 젖병을 이렇게 소독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물어보고 뭐 했더니 우리 매일 먹을 때마다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아주 위생 상태를 철저하게 한다. 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소아과 그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앞으로는 소독 너무 철저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 너무 위생 상태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에 대한 그러한 그 항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병균과 좀 접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병을 유발하는 병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강해지려면 사실은 그러한 병균과의 접촉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진료를 하면서 매번 감기 환자, 뭐 식중독 환자, 뭐 간염 환자,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막 천지죠. 뭐 내시경 하면서 그렇죠. 진찰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병에 저를 별로 잘안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바이러스와 각종 병균에 이게 면역이 딱 생겨버린다, 면역이. 예,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들어왔다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버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질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위생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병균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면역 체계만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병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야, 여러분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설사하고 열나고 막 난리가 나고 병원에 실려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아무렇지도. 예.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해봤다. 금강산 여행을 한번 한 10여 년 전에 갔었는데 기회가 있어서 북한에서 있는 그런 무슨 음식을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 먹고 그냥 우리 온 식구들이 다 식중독에 걸려. 그냥 줄줄줄줄 그냥 설사하고. 근데 저만 괜찮았다, 이게. 이미 이것이 단련이 돼 있으니까. 면역이 강해지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있고, 또한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금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우리 현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그 원시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그 동굴에 보면, 수천 년 전에 그 동굴 벽화에 낙서가 하나 써 있는데,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 원시 시대에도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는 얘기.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버릇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나죠.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사회가 참으로 이 스트레스, 강박관념,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그냥 분노 조절 장애, 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오는 그러한 분노와 화와 염려와 근심 속에 각종 신체적 질환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보고 노이로제 현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노이로제라는 것은 뉴로시스, 신경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경의 그러한 그 충격,
예를 들면 불안이라든지 과로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억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감정뇌를 자극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 감정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의 뇌 속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감정뇌라는 것이 처리하는 뇌가 있다 이게. 그런데 이 처리하는 감정뇌가 이 자율신경과 뇌하수체에 그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호르몬 기능들이 다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뭐 성호르몬이 위축이 되고 또 송과선 호르몬이 멜라토닌 불면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호르몬이란 멜라토닌이 위축이 되면 불면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이러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우리의 당이 올라가고 또한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이런 걸로 인하여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러한 것들이 바로 노이로제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경고의 단계입니다. 경고. 이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또한 주먹에 그냥 주먹이 꽉 쥐어지고 이러한 그 경고 시스템이 우리의 감정뇌를 통하여서 그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그 바로 노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러한 신체적인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혈압 올라가지, 당 올라가지, 예. 또 혈액순환 잘안 되게 되지. 거기다가 이것이 48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예요. 혈당이 떨어져요, 오히려. 예. 그래서 저혈당 증세에 사로잡히게 돼. 또한 혈압까지도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극도의 흥분과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는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전쟁할 때그 노련한 그러한 그 고참병들은 뭐 얼굴을 내놓고 막 총을 쏘지만 이 신병들은 이총 맞을까 봐 위로 총을 쏘는데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바지까지 젖어버리는 거예요. 응? 소변과 대변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이 1차적으로 되면은 변비가 생기지만 이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이제는 흥분하게 되면 오히려 동공이 열리고 또한 장이 급속도로 움직여서 배변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소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감신경이 아니고 부교감신경의 극도의 스트레스예요. 예. 이거 경고 시스템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소화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스트레스의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바로 이제 저항성 단계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교묘하게 다른 부위의 스트레스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스트레스가 임하면 직장에서 문제가 있더니 또 가정에서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에는 잘 저항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스트레스에서 저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제는 탈진, 소진 단계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물밀듯이 병균이 침투해서 정말 폐혈증까지 가게 되고 폐렴이 되게 되고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까지도 도달하는 단계가 마지막 스트레스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경고 단계, 그 다음에 저항성 단계에 있지만은 이러할 때를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고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첫째는 1차적으로 그 스트레스의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운동요법들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요법이 있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테니스라든지 농구라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 땀을 흘리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1차적으로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미생활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그 취미생활을 통하여서 그 스트레스가 정화되는 다른 길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1차적인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는 항상 규칙이 없는 그러한 불규칙적인 리듬이 깨진 삶을 통하여서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도 이 밤에 일하다가 또 낮에 일하고 또 이게 밤에 일하다가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 우리의 모든 호르몬의 그 서클이 이게 변화돼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 생기게 되고 또 면역 결핍증 생기게 되고 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 신체증, 이러한 소화불량증이나 과민성 대장증, 심지어는 암에 이르기까지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은 이러한 감염 증상을 통하여서 또 암을 유발하는 인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한 면역 기능을 통하여서 질병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 심한 스트레스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셨을까요? 예수님처럼 공생애 기간 동안에 배신당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특히 이 환자들이나 또한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환영을 많이 받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 댔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팔리는, 은삼십냥에 팔리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병에 걸렸다 하는 기록이 없다. 저는 예수님의 이 방법은 어떠한 방법인가?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방법이에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응답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회로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그 스트레스를 준 자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악에는 악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집에 와서 그냥 괜히 아내에게 신경질을 내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한 애꿎은 강아지를 발로 찬다든지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세 번째로 무서운 것은 그 스트레스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그게 심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참으로 위해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일 하루에 40명이 자살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통계학적인 수치로 말미암아서 낙태율 세계 1위라고 그래요.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닙니까? 안 좋은 것들 너무나 많아요. 일일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참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스트레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될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우셨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사이 그 웃음요법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사실 웃음요법이라는 것은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효과가 뭐냐? 울음요법입니다, 울음. 여러분, 실컷 울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정이 메마르다 보니까 모든 게 냉소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억울하고 분노한 것이 있으면은 사람에게 분을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눈물로 통곡하고 간구하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영국의 그 다이애나인가요? 그 공주. 그 다이애나 공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한 10여 년 전인가요? 더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모든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어.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지나서 아니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는 것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사들이나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아, 바로 다이애나비에 대한 그러한 슬픔과 울음이 마음의 정화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회적으로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그 울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눈물을 흘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 치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감동이 있으면 눈물이 나와요. 이게 바로 치유의 역사인 거예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면 이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울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가? 바로 눈물 속에는 여러 가지 항균 물질들이 있어요. 항균 물질들. 리소짜임이라고 하는 항균 물질. 그래서 이 연구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리소짜임 속에 들어가면은 99%가 완전히 다 사멸돼 버려요. 예. 그런데 화를 내서 울분으로 우는 눈물과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우는 눈물과는 눈물의 질의 차이가 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해서 우는 눈물은 교감신경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짜는 것입니다, 눈물이. 예.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하고 그 안에 짠 그 소금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울분을 통해서 우는 그러한 눈물은 그 효과가 훨씬 적다, 정화 효과가. 그리고 오히려 눈이 벌개지고 눈에 안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항균 효과도 줄어들고 또 안질을 유발하는 그러한 눈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죄책감에서 참으로 해방되는 그러한 눈물, 마치 다윗이 말해요.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심지어는 그 남편인 우리아를 갖다가 그 죽게끔 말이야 하는 교사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나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약간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내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내 눈물로 침상이 뜨도록 내가 눈물을 흘리나이다. 내 뼈가 여름 가뭄에 마른 뼈다귀 같이 됐다 말이야. 이와 같이 이 다윗은 정말 뜨거운 눈물로 회개했을 때에 치유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모든 그러한 영적 스트레스, 이 죄짐을 통해서 받는 엄청난 영적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우울증과 이 속에서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거예요. 남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의 잘못된 점을 자꾸 들춰내고 남을 자꾸 헐뜯고 이거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비판의. 그렇게 함으로 내 자신을 일종의 어떠한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남의 있는 말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짐에 대한 스트레스, 우리가 이것은 육체적인 스트레스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예요. 예.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거 금방 심판을 해야 마땅해.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나 지금 요사에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까지 참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아시리아 군대에 북쪽에서 내려온 군대에 다 파쇄되고 모든 국민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는 처참한 지경이 있어요.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얼마나 많이 많이 눈물로 탄식하며 알려줬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민족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은 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 여러분, 니느웨 성이 요나가 복음을 3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온 니느웨 성이 다 재를 뿌리며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의 문제, 이 교만의 문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자히 행하는 이러한 문제,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방자에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8절 9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 죄짐에서 해방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이에요. 이거. 스트레스 해결. 죄의 짐의 스트레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금 타락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밭을 갈 때 짐을 끌 때 소 두 마리가 응? 앞장서고 뒤에서고 힘센 소는 앞장서고 힘이 약한 소는 뒤에서고 그래서 그 달구지를 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끄는 소는 앞에 있는 힘센 소예요. 응? 옆으로 끄는 게 아니라 줄로 횡으로 끄는 거예요. 횡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힘센 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힘센 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의 약한 어린 소들이 따라가기만 하면은 모든 짐에서 자유함을 입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예요.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죄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귀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고 그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났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육신에까지도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유의 역사요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주님께 오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 주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스트레스에서 근본적인 죄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모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볍고 쉬운 목에 여러분 혼자 지어서 끙끙거리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울고 불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라 이거예요.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모아라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눈물로 통곡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요. 질병에서 헤어나오는 길이요. 불면증에서 헤어나오는 길이요. 모든 우울증과 강박증에서 헤어나오는 길이요. 모든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질병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거 뭐냐면 휴식입니다. 휴식. 여러분 휴식이란 게 뭡니까?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 근데 그 쉬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의 율법처럼 토요일날 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회 같은 그러한 율법적인 건 해서는 안. 우리의 안식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65일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6일 동안 일하는 것이고 노동에서 자유함을 입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갑자기 일 잘했던 사람도 번아웃 증후군요. 갑자기 말이야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피곤하고 뭐 어쩔 줄 몰랐냐. 우울증이 생기고 화를 벌벌끔 내고 그래서 아이 부인이 아이 정신과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이 정신과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 아니라는 거. 그럼 뭡니까? 번아웃 증후군이 번아웃. 이게 탈진 증후군, 탈진 증후군. 이 탈진 증후군은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마치 엔진이 과열되기 전에 엔진을 멈추고 잠깐 쉬는 것.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 따라서 뭐 유연 근무제, 재택 근무제, 뭐 시간 근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일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이러한 탈진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도 1년 12달 쉬지 않고 일하다가 두 번이나 천국 갈 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부터 금요일 날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 좀 쉰다. 그랬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 엄청 근데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이 어느 정도냐면은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그 기운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쉼을 얻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러한 짐에서 벗어나고 번아웃 증후군, 탈진 증후군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몇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인간을 향한 계명보다 앞서는 계명이 바로 안식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매뉴얼이 있으면 자동차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대로 엔진 오일을 갈고 필터를 갈고 또 어느 정도 주행하면 자동차를 쉬게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자동차가 쉽게 망가져버리고 엔진이 쉽게 망가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뉴얼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요. 건강을 유지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10계명만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준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다가오는 질병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의 실패에 나타나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가 갑자기 어떠한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사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버리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요. 주님이 그것을 지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으로 우리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안식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중에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내가 온 것은 양돌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